사람들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며 내일 아침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 새도 먹이시고 또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피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약해서 힘이 없게 오늘 예배 나온 심령이 있습니까?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한 종 섰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빚 안 지신 분이 있습니까? 거의 다 빚을 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제일 무서운 빚은 아무래도 은행 빚이겠죠. 언젠가 은행에서 자꾸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우수한 고객이시니까 돈 빌려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도 귀찮았는데 누가 조언해 준 대로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다시는 오지 않더라고요. 예, 제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한 1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끊더라고요. 우리가 빚을 안 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빚을 다 지고 살아가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빚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갚을 수 있는 빚. 대표적으로 돈을 빌리는 그 은행의 빚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빚은 상당히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가지만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으면 사실 은행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정말 은행을 찾아가서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은행 빚을 지나보라.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이자 내고 압박에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그때 잠시 빌렸던 고마움은 어디 가고 이제 다시는 돈을 빌리지 않으리라, 그런 결심만이 남게 되죠. 그리고 한 번도 미안한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 별로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갚을 수 있는 빚이죠. 얼마 빌려주면, 친구한테 얼마 빌렸으면 다음 주에 와서 얼마 갚아요. 그 고마운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갚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이 빚은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빚은 물질을 동반하기도 하지만은 물질로 1대1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배고파서 가난해서 굶었을 때 내가 밥 한 끼 얻어먹은 것은 나중에 밥 한 끼 갚는다고 해서 해결될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배, 200배로 갚아도 그 빚은 여전히 남아있는 이 빚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빚은 대부분 희생, 섬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의 빚 같은 것은 계산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자식이 잘 커서 부모님이 좀 부담스러워요. 자꾸 용돈 달라니까 부담스러워.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부모님 슬하에서 공부하고 양육받은 비용을 다 계산하니까 이만큼인데 제가 큰맘 먹고 곱하기 2 쳤습니다. 이제 부모의 인연을 끊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 이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의 빚, 섬김의 빚은 또 생명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예화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폴란드가 너무나 기아의 허덕일 때, 그때 폴란드에 수상했던 파트레프스키 피아니스트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제 UN, 또 미국을 주축으로 한 UN의 그 식량 원조를 요청했을 때 식량 원조 국장이 아주 흔쾌하게 자기 막 백방으로 자기가 또 노력해서 이거 잘 성사되도록 했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가 이후에 31대 대통령이 된 후보였습니다. 국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런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후보가 스탠포드 대학의 재학 시절에 역시 가난해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음악회를 엽니다.
참 그때도 똑똑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음악회를 열어가지고 학생들에게 표를 팔아서 이제 출연자 이제 개런티 주고 자기가 남은 것으로 학비를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폴란드의 당대의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 한 사람인 파트레프스키를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흥행에 완전히 실패를 해야 합니다. 실패를 해서 이 개런티 2,000불을 주기로 한 2,000불도 채대로 못 주고 1,600불, 총수입이 1,600불이었기 때문에 400불을 주겠다는 이제 약정서를 써서 같이 주게 됩니다. 이 피아노 거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맹랑한 두 대학생이 큰 사고를 저지른 것 같거든요. 이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진 빚들이 이 친구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정서를 보는 앞에서 찢어버립니다. 토끼 눈을 하고 놀란 그 청년들에게 자기가 받은 1,600불마저 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1,600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걸 돌려주면서 자네들 학비에 보태게 하고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그 먼 거리에서 와서 그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비용으로 다 처리하는 것이죠. 바로 그 대학생 중에 한 사람이 후보였고 나중에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되어서 폴란드를 수상이 된 파트레프시키르의 폴란드를 도와주는 일을 기쁘게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빛에 대한 아주 좋은 예화로 오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빨리 갚아야 되는 이런 정말 갚음에 해결되는 이런 빚보다 사랑의 빚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아주 정말 친한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은행에 똑같은 돈을 빌렸습니다. 친구가 정말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 돈이 필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빚부터 갚습니까? 은행 빚부터 갚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인 거예요. 왜? 우리는 갚을 수 있는 빚을 먼저 갚는 거예요. 친구의 그 사랑의 희생의 빚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될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도 나중에 하자 하는 거죠. 여보, 당신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내가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내가 호강시켜줄게, 이런 약속만 남발하지 정말 가장 먼저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의 대상자들이 옆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미루고 나중에 갚아야 되는, 갚을 수 있는 빚에 우리가 또 매진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갚아야 될 빚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따뜻한 식사 한 끼,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빚 갚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가지고 있었다는 거 잘 아십니다. 물론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하다,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그는 늘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공로를 쌓으려고 했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복받을 인물이지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기가 사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인 이방인의 이름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선택합니다. 작은 자, 낮은 자,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비천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갚아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빈 빚을 진 사람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종으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를 우리가 쓰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이 뭡니까? 노예예요. 물건 취급받는 노예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얘기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을 받아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제를 해줬어요. 그러면 무릎을 탁 꿇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스, 나는 이제 내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주 조폭들의 세계에서도 그런 거 있더만요. 나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마음대로 부리십시오.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자유를 줬는데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구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마땅히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빚 갚아도 갚아도 부족한 자기의 인생을 봐서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몸을 그냥 제물로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이런 태도로 돌변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성도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의 중요한 삶의 변화가 여기서 있다고 짐작하게 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나 정도면 그래도 교회에서 꽤 중요한 인물이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충성했으면,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하나님 마땅히 내게 이런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정도 사는데 나 이 정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기도, 내가 이렇게 한 달째 기도하고 있는데 마땅히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당당하게 사울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아니 십자가에 온몸이 피로 물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구하는 모든 입장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만입을 가지고도 주님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내 몸을 받으소서.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빚진 자예요. 이게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납니다. 너무나 어렵고 먹을 거리가 없고 있을 곳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 나왔더니 뭐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너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때마다 시마다 같이 밥 먹는데 불러내고 하니까 위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새벽마다 엎드리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거듭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도 회생이 되어지고 정말 거짓말처럼 단기간에 정말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개척교회니까 내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뭐 교회 필요하다는 거 에어컨도 사다 놓고 교회 승합차 없다 그러니까 승합차도 사다 놓고 막 열심히 목사님 저 필요한 거 있으면 저 불러주세요.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저를 제가 살게요. 너무나 잘 대접하고 잘 내고 해서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자랑하게 돼요. 외부강에서 오면 이분이 밥을 다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슬슬 시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사람이 나밖에 없나? 왜 밤낮 또 나만 봐? 왜 나만 쳐다봐? 왜 나한테만 이렇게 기대지?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받은 사랑, 밥 얻어 먹은 거, 기도받은 거, 내 아이 등록금 없을 때 아무개 집사가 내준 거 다 갚았다 이거예요. 몇 배로 갚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마지막으로 감사헌금 한번 큰 거 딱 드리고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교회를 옮긴다는 거죠. 그분이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놓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교회에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구원의 복음, 구원의 빚은 물질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받은 것이 물질뿐이었다면, 그냥 위로였다면 그냥 위로할 수 있고 물질 갚으면 돼요. 그러나 그것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 만난 은혜는 정말 어디서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공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는 방법, 빚을 갚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대속의 빚, 우리 위해서 죽으신 빚, 이것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빚을 우리는 분명히 갚아야 돼요. 어떻게든 갚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너는 어떻게 해라. 이 빚을 갚아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 귀한 것들을 너에게 베풀었으니 너는 이렇게 보답해라 하는 말씀이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제가 참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했어요. 제가 준비했던 설교들, 지금까지 과거에 했던 설교들 정말 수십 편에서 100편 넘게 바라본 것 같아요.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갚는 길이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널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뭡니까?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이지 예수 믿은 사람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말이 진리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서원한 그날, 예수를 만난 그날 우리 십자가 형태에서 다 죽어야 돼요. 육신이 못 박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우리 멀쩡히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게 말씀의 본심의 진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죽고자 하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그 희생에 죽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동남아의 한 나라에서는 지금도 고난주간만 되면 진짜 십자가를 짚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같이 체험하리라면서 손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습니까? 어느 성경에, 어느에 말씀하셨습니까? 어느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세네개 직업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에 진물이 나도록, 또 어머니가 저기 식당 전전 근근하면 남의 집에서 그냥 품을 팔고 설거지하고 청소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해갖고 자식 키운 다음에, 야, 이렇게 우리가 죽도록 고생했으니까 너는 갚아야 돼, 너는 갚아야 돼 하면서 월급 통장 들어올 때마다 딱딱 뛰어서 엄마가 챙겨가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소원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널 키웠으니까 너 제발 좀 잘 살아야 돼. 부모처럼 고생하지 말고 넌 정말 잘 살아야 돼. 이게 부모 소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채찍에 맞은 것은 너희로 나무를 있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이것이 갚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잘 사는 삶이 뭔가, 우리 행복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살면 주님이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를 정말 잘했구나. 내 희생에 가치가 있구나.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제가 진짜 꼭 한번 말로만이 아니라 해볼 텐데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들어올 때 입구에 거울 하나 달고 나갈 때 거울 하나 딱 달아가지고 들어올 때 얼굴 착 사진 찍어갖고 또 나갈 때 얼굴 사진 딱 찍어서 두 면에 딱 사진 나오게, 그리고 만 원씩 받고 팔까 생각 중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온갖 시름이, 온갖 고통이, 온통 불신의 세력들이 빼앗아가는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마귀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요. 마귀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귀가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공포를 줍니다. 구타라 그래요. 점치라 그래요. 부족사라 그래요.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래요. 안 그러면 물에 빠져 죽는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기뻐하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기뻐하라. 사막에서도 기뻐하라. 광야에서도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기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의 쪼잔한 것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 안 되면 어디서 기쁨이 회복되겠습니까? 정말 목회자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고 나서 기쁨이 탁 넘쳐서, 예배드리기 전에 시험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었는데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미움과 원망, 두툼, 다툼이 사라지고 얼굴이 그냥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용납이 되어져요. 왜?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 기쁨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고 누구를 품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때 무엇보다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천교회 성도님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 쳐다보고 웃고 있는 사람 보면 두 중에 하나, 머리에 꽃 꽂고 있는 여자든지 원천교회 성도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빚을 갚는 것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와의 소통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앞에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뭡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을 찢은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 때나 주님 만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몸을 찢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어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왜 그 길을 걷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돌아가신 거 너무 미안해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거 너무 죄송해요. 주님 그런 기도 받고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가 막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는 거 주님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춤추며 찬양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의 성공 실패는 바로 소통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한 예로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 끝나고 한 2분 기도합시다 하면 쭉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났어요. 그럼 그것은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뢴 다음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얘기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한번 쳐다봐 주시고요. 하여튼 있어요. 다 저 사람 진짜 대화가 안 돼. 정말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통해. 언어가 달라서가 아니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런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사람은 말하고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만 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나하고 대화가 돼. 저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맞아. 두세 시간도 행복해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하고 듣고, 한마디하고 듣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화가 되는 사람이고 금방 친구가 돼요. 그런데 듣지 않는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고 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막 한 시간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주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았어, 알았어. 메모하면서 이제 대답할 거 적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대답해 주시려고 딱 했는데 없어졌어.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오게요. 가버렸단 말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하고
소통입니다. 이 길을 열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에베소 교회의 성도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또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예요. 요즘에 정말 현대교회 큰 교회들처럼 안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주변에 뭐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칭찬들을 일들을 많이 해요. 구제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수많은 봉사합니다. 우리 보여지는 이런 봉사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수고가 없으면, 땀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땀과 수고들이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없는 사역,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진짜 신문지상에서 칭찬할 만한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교회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것이 무슨 인구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다가, 예배 중에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또 우리 동성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주님과의 소통의 문이 탁 열려가지고 주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나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고, 피 묻은 소로 나를 안아주시면서 지난 주간 힘들었지, 잘 왔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이 과연 언제의 추억입니까? 만약에 오랜 추억이었다면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큰 뭐 데시발이 높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막힌 문들을 다시 여시기 바라요. 주님의 음성을 좀 듣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 속삭였던 그 첫사랑, 주님 저 왔습니다 하면 주님이 왔느냐 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던 첫신앙, 그 첫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빚을 갚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은혜에서 유래되었어요. 은혜, 유카리스트,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그 9은 낫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어요. 낫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불충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미래를 주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뭐 감사헌금 좀 얼마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도 힘으로도 내 열심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어떻게 갚겠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그 모습이 주님의 빚을 갚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난하십니까? 주님의 얼마의 돈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세상 어디 천지만물에도 고관대작이 되고 돈이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은 환영하고 칭찬을 받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부자의 큰 물질보다도 귀하게 보시고
드릴 것 없는 과부의 눈물을 진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 감사로 봉사하시고 감사로 헌신하시고 감사로 충성하십시오. 감사로 예배하십시다. 그것이 빚을 갚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이 빚을 우리가 잘 사는 삶으로 갚았다면 두 번째 빚은 이웃에게 진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은 이웃에게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우리 발로 스스로 걸어와서 예배당에 오고 주님 영접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예수 믿기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고 교회 나오신 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좋은 부모님을 만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다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나 제가 만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만 봐도 모태신앙으로 주님 만난 성도는요, 정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홀로 믿는 신앙을 가질 때가 참 많았어요. 어머님의 피눈물 문하는 기도 때문에, 친구의 그런 헌신 때문에, 누군가의 피눈물 문한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과 여러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한 거예요. 한 번 어떤 성도님이 앉았는데 계속 울어요. 왜 울어? 봤더니 옆에 안 보이던 남편이 앉아있네요. 30년 놓고 기도한 남편이 드디어 교회에 나왔어. 그 예배가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울어. 통곡이야. 내가 온 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혹시 여기 계시던 분들 중에 아내가 교회 나간다고 머리채 휘잡았던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까? 머리채 휘잡히면서도 참으며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 빚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번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떤 성도님이 전도를 계속 하셔 귀찮아가지고 모질게 했대요. 모질게. 아이, 쟤 귀찮다고 왜 자꾸 나 전도하려고 그래. 너나 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뽀록 화를 내면서 그랬대요. 야, 생각해봐. 너 교회 나온다고 내가 좋은 게 뭐 있어. 내가 교회에서 뭐 선물을 받아, 돈을 받아. 내가 너 교회 나온다고 좋은 게 뭐 있어. 너 좋으라 그러는 거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너 좋으라고 예수 믿으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게 콱 마음에 박혀서 교회 나와서 우리 원천교회 집사님이 되셨대요. 할렐루야.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정말 흑암이 가득했던 이 땅,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힌 이 땅, 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그 수많은 희생을 하고 그 안락했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자리에 와서 멸시를 당해가며 박해를 받아가며 목숨을 잃어가며 자식들 다 죽어가며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마워할 줄 알아야죠.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갚는가? 바로 이웃에게 갚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우리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은 있는데, 전도 대상자도 분명히 있는데 왜 전도를 못하느냐? 전도할 타이밍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 내가 요 타이밍에 예수 믿으라면 딱 예수 믿고 오케이 다음 주에 가자 이렇게 할 그 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세월 다 간다는 거죠. 그 타이밍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지 않아요. 전도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전도는 씨 뿌리듯이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도할 기회를 창조적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손에 비닐봉지에 과자 하나를 넣고 가야 되는 거죠. 뭔가 그가 원하는 선물을 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죠. 전도는 빚을 갚는 거라 그랬어요. 빚을 갚는 겁니다. 내가 받은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고마워서 갚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너무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고마워서 다달이 10만 원씩 붙여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 지길 참 잘했구나. 그 빚을, 너가 받은 그 복음의 빚, 그것을 갚는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만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정말 학생의 발표를 듣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처음으로 참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번 학기 강의를 하면서 지난 시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시험이 있고 지난주에는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제가 독서 보고서를 발표를 시킵니다. 이렇게 발표를 시켰는데 저희 클래스가 60명이기 때문에 다 시킬 수는 없고 지원자 몇 명을 이렇게 미리 뽑아놓고 이제 시켰습니다. 근데 독서 보고서 이제 그 독서 보고서 요약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느낌점만 발표를 이렇게 제가 시켰는데요. 다른 친구들 건 뭐 다 그런데 한 친구가 발표하는데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독서보고서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독서보고 감상 발표를 딱 하면서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을. 아시다시피 뭐 우리 학교는 90% 불신자입니다. 일반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디지털학과 학생인데 딱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간증의 내용이 너무나 제가 놀라서 에이줄 생각인데 하여튼 이렇게 간증합니다. 장아무개 친구예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엄마 아빠가 훌륭한 교회 성도인데 자기는 주일학교 때만 좀 다니다가 청소년 때 좀 다니다가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교회를 떠났대요. 할아버지가 붙들고 사정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매달려도 왜 나를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냐고 오히려 크게 반항을 하고 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예 떠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도 참 불쌍하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참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손자를 너무 극진히 예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은퇴를 하셨는데 갑자기 이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모든 기능이 다 정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아주 불명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주 판단이 딱 나왔어요. 이 연세에 이렇게 쓰러졌고 지금 의식이 불명이 됐고 깨어나지 못하는 걸 보니까 이분은 곧 돌아가십니다. 계속 깨어나지 못하겠다. 호흡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십니다. 이런 진단을 내려서 가족끼리 상의하라는 거예요. 호흡기 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친구의 마음속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 극진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할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자기도 죽을 것 같더라. 자기는 살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집에서도 계속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하루는 오더니 얘야 할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하니? 할아버지랑 그렇게 만나고 싶니? 네. 그러면 너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니? 교회 안 나간 지 한참 됐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도해 봐라. 너가 그렇게 할아버지랑 그래도 몇 분 의식이 깨서 대화라도 나누고 싶은 게 꿈이라면 그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 의학적으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봐.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나가던 교회를 두 달을 나갑니다. 두 달 동안 매일 학교 끝나고 가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진짜 모르고 교회를 떠났지만 만약 살아계신다면 우리 할아버지 잠깐만 의식이 돌아오게 해주셔서 저를 좀 알아보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두 달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병원에 뛰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와 있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와서 이 손자 오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손 꼭 붙들고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한마디 딱 하시고 다시 의식을 잃으셨대요. 얘야 너 교회 꼭 다녀야 된다 하고 의식을 잃으셨대요. 그리고 두 시간 만에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잠깐 의식이 들어와 손자의 손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의식을 잃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이 상황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이 친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얼마 전에 방언기도까지 받았다고, 이런 학생들한테 방언기도까지 받았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깜놀해서 깜놀.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기도는 조금 덜 들어주셔도 영혼구원을 위한 기도는 꼭 들어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하신 여러분들의 부모님 있습니까? 고향에 계신 누구 있습니까? 아유, 우리 남편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 있습니까? 쟤는 안 돼. 10년째 기도했는데 안 돼. 30년 기도해도 안 돼. 나는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내 가족도 구원 못했어. 정말 이거 내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영혼군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마지막 임종 전에라도 꼭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군을 위해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빚을 갚는 빚진 자입니다. 빚 갚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빚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구원의 빚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기쁨을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빚, 우리가 전도의 빚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면 그 누군가 이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나라에는 선교사를 보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빚을 갚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빚을 아름답게 갚아가시는 복 있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